아, 좀 놀랐거든요. 약간. 아, 놀라셨어요? 에이, 오빠가 귀에서 오빠도 오빠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. 이해는 한, 너무 이해는 하지만 약간. 이벤트를 위해 지어낸 말이죠. 아, 뭐, 그 사람 행복하게 잘 살고. 아, 예.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원호 씨가 얘기를 되게 적절하게 했다. 그치? 맞아. 연기도 되게 잘하지 않아요? 사실 사회 방송에 나가고 나서 시청자분들이 원호 씨를 조금 네. 어, 왜 저런 식으로 해?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네, 아마 인스타 잠깐 닫아놨을 거야. 아. 감사합니다. 아이. 근데 우리 진짜 상견례 할 때 진짜로 나를 이제 잡아야 되지 않을까? 나는 사실 하고 싶은 날이 딱 있긴 하지. 진짜? 언제? 없어? 딱 구체적으로? 어. 아니 어차피 준비하는데 시간도 조금 걸리니까 뭐 와 나 뭐 당연히 뭐 내일 모레 하면 좋은데 그건 안 되니까. 8월 30일에서 9월 8월 30일에서 9월? 3일 사이? 잠깐만 남기야 나 잠깐 나도 체크를 해야지. 우리끼리 체크하면 어떻게 해? 근데 저 주간을 딱 정한 이유가 있나? 아니 8월 30일이 딱 우리 첫 촬영 그날 진짜? 처음 만난 날이야. 아 8월 30일? 그때 우리 이제 4박 5일 있었으니까 어. 그 사이에 한번 더 이야 날씨 좋잖아. 어. 날씨 좋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어. 의미 있네요. 몰라.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. 어. 안 그래도 그래서 다니한테 얘기하려고 그랬지. 어. 진짜 계획적인 남자다. 우와. 일단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? 예. 축하드립니다, 정말. 아.